6월 넷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MC 성현 유진입니다. 유진 씨, 그 소식 들었어요? 우리 인가스쿨 방송반에 최연소 신입생이 가입했대요. 맞아요. 지금쯤 올 때가 됐는데 어디지? 짠! 어? 안녕하세요. 나른한 어울을 깨워줄 목소리, 오늘의 스페셜 MC로 함께할 인가방송반 신입생 유니스 임성원입니다. 네, 성원씨가 11년생, 현재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맞아요. 제 남동생이랑 동갑이세요. 네, 인기가요 역대 최연소 MC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하루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MC는 첫 도전이라 많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너무나도 든든하고 멋진 유진 선배님과 성현 선배님을 잘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우. 네, 오늘 인가스쿨 방송반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럼 오늘 들어온 신청곡 리스트 쭉 확인해볼까요? 먼저 신청곡 문의 폭주 중 전교생의 마음을 사로잡은 베이스 사운드 라이즈, 중독적인 디스코 사운드 커는비, 180도 달라진 매력으로 돌아온 우아 이분, 상쾌한 오후를 완성해줄 노래 나연, 에버글로, 케플러까지 만나볼게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먼저 이번 주 인기가요 오늘의 1위 후보부터 보여주세요. 6월 넷째 주 1위 후보 지코 스팟, 에스파 슈퍼노바, 유진스 하우스. 지금부터 실시간 앱 투표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인기가요 사전 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방송반에 들어온 첫 신청곡들부터 만나볼게요. 요즘 신청이 부쩍 늘고 있는 곡이죠. 캔디샵, 빅오션, 데드빌런의 무대까지 뮤직 스타트! 한 주간 가장 핫했던 무대를 뽑는 인기가 핫스테이지 탑3 순위를 공개합니다. 3위 슈퍼주니어의 쇼타임, 2위 웨이브의 김희대, 1위는 트레저의 킹콩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무대 핫스테이지에도 많이 투표해주세요. 서현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오늘 처음 만난 선배들이 있는데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연기를 북돋아주는 노래 틀어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어? 이 사연 보낸 학생이 혹시... 아, 서은 후배, 우리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서운해요. 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주기로 하고 신청곡에 어울리는 노래 추천해드릴까요? 반항적인 외침 하이키가 부릅니다. 뜨거워지자. 저돌적인 고백 이분이 부릅니다. 배달업 뮤직 스타. 아니에요. 인가 방송반 초대석 첫 번째 손님은 카리스마 전교 1등 더 어플 탈클래식. 우와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 인사드릴게요. 둘, 셋. Everyone say to us.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우와 여러분, 확 달라진 모습인데요. 데뷔 후 처음 선보이는 폼 딱 잡힌 이번 타이틀곡 폼폼폼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가 그동안의 소녀스러웠던 모습을 깨고 카리스마 넘치게 돌아왔는데요. 저희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기대해주세요. 저도 요즘 카리스마 과목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아 여러분들께 직접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이번에는 저요라고 외치는 듯한 저요춤인데요. 아주 당차고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소원씨 한번 저희랑 같이 카리스마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다음 무대도 카리스마 넘치게 소개해주세요. 네, 슈퍼파워 솟아나게 해줄 블리처스와 빛나는 꿈을 향해 달릴 트렌드지의 무대까지 뮤직 스타트! 이어서 6월 넷째 주 인기가요 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까요? 인가 방송반 초대석 마지막 손님을 만나볼게요. 올여름 가장 핫한 뜨거운 태양을 닮은 써머퀸 권은빈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브타치로 돌아온 권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지난 여름 언더워터로 역주행 바람을 일으키셨는데요. 이번 여름 정주영을 노리는 신곡 서보타지 소개해주세요. 네, 서보타지는요, 잔잔한 세상 속에 흐르는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불안 요소들을 이겨내고 내 자리를 찾아가겠다라는 굉장히 시원한 여름곡입니다. 썸머퀸의 퍼포먼스답게 여름에 딱 어울리는 시원한 포인트 안무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엔 좀 시원한 다이빙처럼 다이빙을 연상시키는 안무가 있는데요. 우리 MC분들도 같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좋아요. 네, 너무 그럼 좋습니다. 네, 그럼 뮤직 스타트! 저희 방송반에 권은비 씨 앞으로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네. 여름에 너무 더워서 지칠 때 듣는 나만의 서머송이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작년에 많은 사랑을 받은 권은비의 언더워터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저 그럼 노래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홀려가던 내 목소린 널 입술아 심해 속 밑바닥까지 끌어당겨. 와. 네, 그럼 무더위도 삼켜버릴 권은비 씨의 무대를 만나기 전에 올여름 베이스붐을 일으킬 라이즈, 더위를 잊게 해줄 허러 스테이지 에버글로우, 강렬한 반전 매력 우아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마이크 테스트. 인가 방송반에서 긴급 안내 방송 드립니다. 이제 곧 인가스쿨 솔로퀸들의 무대가 시작되니 학생 여러분들은 모두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먼저 페스티벌만큼 뜨거운 열기, 권은비의 컴백 무대, 그리고 A부터 G까지 완벽하게 쿨한 퍼포먼스, 나연의 무대까지 뮤직 스타트! 라이즈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뮤직 스타! 베이스 기타를 준비해봤는데요. 붐붐 베이스로 파도 매력 파도 타기 시작해볼까요? 네, let's g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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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통통 튀는 청량함 시그니처. 몽환적인 매력 케플러. 태양을 닮은 열정 BA173의 무대까지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2월 넷째 주,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에스파 트리플 크라운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서원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정말 즐거웠는데요.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스페셜 MC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인기가요 사랑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일요일엔 어디 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다음 주에도 함께 가요. 안녕. 안녕.